어서 오세요. 여기 주인입니다. 아, 예,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아유, 네. 아유, 어떻게 우리 집을 다 찾으세요? 아유, 너무너무 멋진데요. 아유, 잘하셨어요. 우리 집. 오늘 집이 너무 깨끗하고 멋있어요. 올라 가세요. 이게 이 집이 얼마나 됐어요? 이 해수로는 200년이에요. 200년? 올론 200년이 아니고 처음서부터. 한 200년. 가족분들은 어떻게? 나 혼자 살아요, 지금. 아, 모기 양 오랜만이야. 아니, 근데 여기 너무 좋긴 한데요. 여기 혼자 사시면 좀 너무 적적하시지 않으세요? 아니요, 경로당에 살아요. 아, 경로당에. 경로당에. 네, 안 가면 이제 오라고 전화 오고. 친구분 많으세요? 많죠, 뭐. 여기 동네 사람들 다 할머니 다 거기서 모여 살아요. 누군지 혹시, 저 누군지 아세요? 차인 표시잖아. 오! 아니, 텔레비에서 보니까 알지. 딴 분은 모르겠고. 어? 이분은 그 한국의 유명한 MC이세요. 김성주 씨라고. 네. 전현무 씨라고. 전현무 씨라고. 너무 반갑습니다. 그리고 아이돌 스타예요. 정은지 양. 가수요? 가수예요. 가수 그래, 그런 것 같아. 노래 잘해요, 진짜. 뭐 듣고 싶은 노래 없으세요, 지금? 다 듣고 싶죠. 뭐 제일 뭐 좋아하시는 노래 있으면 바로 발음합니다. 그 제목도 몰라. 아이고. 애창곡 있으실 거 아니에요, 어머니. 애정은 소양강에 광원이 지면 가사 뭐예요, 그 다음에? 꽃피는 동백섬에 좋네. 이 친구는 뭐 하는 친구였어요? 이거 힌트 말이야. 힌트. 좀 훌륭한 사람 같은데 태국계 맞고 다른 거 보니까. 안녕하세요. 그래서 국가대표예요? 장애인 국가대표. 연습을 해라. 힘 많이 들었겠네. 아유. 이렇게 지금 의조로 해서. 근데 어떻게 사고로 그런 거예요? 원래부터 그런 거예요? 아니요, 전 태어날 때부터 다리가 없이 태어나서 의족을 끼고 걷고 다녀요. 얼마나 힘들어? 대표까지 했으니? 근데 뭐 힘든데 힘든 내색도 안 하고요. 얼마나 좀 멋있어. 예, 멋있는 친구인지. 진짜 열심히, 아우, 열심히 살아줘서 고맙네. 그냥 얼마나 힘이 들어요. 네, 이렇게 성인 사람도 못하는 걸 하고 있으니까로. 맞아, 네. 마술. 마술. 마술 좀 보여주세요. 그래요. 우리 뭐 준비한 건 없는데 그러면. 동전 있으세요? 동전 있으세요? 동전? 동전? 제가 어떻게. 아, 할머니. 할머니 안주머니 풀었어요? 네. 네. 오, 오, 오 됐네요. 네, 감사합니다. 많이 던져보셨는데, 할머니. 나 고수도 치걸라. 동전이 많이 하시네요. 매일 같이. 안 할 수가 없어. 같이 놀고 시간 보내려면. 자, 손에 아무것도 없습니다. 네? 동전이 하나, 둘, 셋, 넷, 네 개가 있어요. 자, 할머니 동전을요, 하나 제 손에 놔주시고요. 오, 제일 적극적이시네, 우리 할머니. 하나. 이쪽에 놓고? 네네, 감사합니다. 자, 은지 씨 여기다 하나 올려주세요. 똑바로 올려요? 네, 하나. 여기요? 네. 네. 잘 잡으세요. 자. 뭐야? 하나는. 오! 뭐야? 어디로 갔네, 이쪽으로. 야, 이쪽으로 왔네. 어디까지 보였어요? 아니, 나 뒤에서 봤는데 안 보였는데? 동전이 날아가지 않는데 왜 저쪽으로 갔어? 이 장면 마술. 진짜 마술이네. 저도 또 딴 거. 오, 이건 뭐예요? 이거요. 이것도 하나 보여드릴까요, 여러분? 마술사들이 하는 것 중에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? 마술사가 신문지를 갖다가 막 찢었다가 불만 하나 붙여지는 거. 자, 이제 마술을 하는데 하나. 이걸 하기 전에 사실 두 장을 사용해야 됩니다. 한 장씩 더 뽑으세요. 해보세요. 하나 제대로 배우세요. 스타 되시겠는데요. 자, 시작하기 전에 사람들이 안 볼 때 하나를 갖다 이렇게 뭉쳐서 조금 뭉쳐서 여기다 이렇게 숨기는 거예요.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사용합니다. 하나 숨기고 왼손에 숨기세요. 왼손에다가. 네, 이거를 자 이제 사람들 앞에 오면은 손이 부자연스럽게. 그러니까 자세히 자연스럽게 이렇게. 네, 자연스럽게. 너무 자연스러우신데요. 아유. 하셨었어요 이거 예전부터? 아니 나 처음 보는데. 어우 이거
이거를 사람들한테 자 여러분 휴지 한 장 있습니다. 이거를 자, 여러분, 제가 찍겠습니다. 네? 자, 찍기라, 진짜로 찢으세요. 막 자, 진짜로. 여러분 보세요. 제가 휴지를 찢습니다, 여러분. 막 찢어요.